제가 S클래스를 팔고 A8을 산 이유, 그리고 A8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이 영상이 아주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퍼리입니다. 아, 제가 좀 빨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A8을 좀 오래 타보면서 아,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에 쓰셨어요. 제가 A8을 뽑고 나서, 아니 그럴 거면 S클래스 왜 팔았냐? 어, 저 새끼 돈 없다고 해놓고 S클 팔더니 A8 타면 그게 뭐 말이 되냐? 앞뒤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댓글 많이 받죠? 왜 샀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그 이유를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아니 그 좋은 S클래스 진짜 그렇게 칭찬해놓고 막 미쳐 날뛰었으면서 갑자기 왜 A8로 샀는지, 그리고 정말 A8을 또 사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 네, 이런 것도 설명해 주려고, 당연히 단점도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S클래스를 왜 팔았느냐, 이게 궁금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월 납입금이었어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숏바디에 디젤에 최고 높은 등급도 아닌데 월 60계열로 해도 월 납입금이 그때 270만원, 거기에 보험료랑 기름값이랑 하면 월 유지비가 3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S클래스 타면서 그게 부담스러우면 타야 돼 안 타야 돼? 그렇죠, 진작에 안 탔어야 되는데 꿈은 한번 이뤄보자 이랬었는데, 저희가 팔 당시에도 S클래스가 많이 안 풀릴 당시였어요. 주변에서 오, 지금 팔아, 잘 거 팔 거면은 야, 지금 감가 거의 없는데 지금 팔아야지, 제값 다 받을 수 있대. 저는 거의 1년을 탔는데 야, 가격이 거의 그대로던가 아니면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요것이 기회 아니야? 그치, 요것이 기회죠. 좀 더 타다가 처분하면은 아, 이거 감가도 많이 되고 재미없겠는데. 그럼 지금 감가 많이 됐어? S클래스 이제 내가 팔고 한 2개월 있다가 엄청 풀렸어요. 이젠 S클래스 사기에 좀 쉬워요. 중고차도 엄청 많이 나왔고. 하, 이거 바로 매도 타이밍 아닙니까? 매도는 예술이다. 이제 또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당장 막 확 끌리는 차는 없었는데 반도체 이슈 때문에 너무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우디 데니 가게 A8 어떠십니까? A8? 아니 그냥 생각은 해봤는데 내가 그 차를 타게 될까? 어머, 이렇게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차예요. 단 며칠 만에 드리겠습니다. 에? 가솔린, 디젤 둘 중에만 고르세요. 에?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저도 성격이 급하니까 솔직히 빨리 나온 차 받아야지. 언제까지 기다려?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보겠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A8 디젤 진동소음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A8 디젤을 시승을 먼저 했어요. 베니 가게 갑자기 저한테 재벌님 이거 눈 감고 한번 타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시동을 켜고 딱 앉아있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S클래스 400D를 타면서요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디젤은 처음 타본다. A8 50TDI를 딱 타는 순간 야, 이게 1등이죠. S400D 이거 2등이다. 폭스바겐 디젤이 전 그렇게 조용한지 요번에 한 거잖아요. 디젤 사지 그랬어. 아, 그런데요. 그럼 나도 가솔린도 한번 타보자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 플래그십 옛날에 740D, S클래스 400D 다 디젤만 타봐서 플래그십 가솔린이 진리라고 하던데 그럼 그것도 한번 시승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승을 하는 순간 일단 이 A8 가솔린이 밟을 땐 디젤보다 좀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발끝에서 느껴지는 그 질감 알지? 6기통 질감. 타보고 뭐라 그랬어요? 와, 이거 밟고 싶다. 8기통은 또 어느 느낌일까도 막 저도 막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6기통 가솔린 질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밟고 싶어요. 이 발끝에서 이 허벅지를 전달해서 뇌하 수체를 통해서 막 뇌로 전달되면서 이 손끝, 발끝, 이 공 감각적인 느낌 있죠? 그것이 아, 이래서 가솔린을 타는구나. 이 느낌 때문에 타는구나. 단지 조용하고 진동이 있다 없다의 구분이 아니에요. 나를 밟고 싶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밟고 그대로 계속 주유소로 가. 주유소 가격 보면 마음이 찢어져.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은가 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A8을 사게 됐고요. A8을 사고 나서 좀 부담이 적었던 게 월 납입금을 200으로 줄였어요. 왜냐면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한계가 200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또 GV80 돈 나가지, GV80도 또 유지비 나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좀 편해졌어요. 아, 그럼 내 수준에는 요 정도다. 그리고 제일 셌던 게 갑자기 저한테 폭풍처럼 몰아치더라고요. 뭘 몰아쳐요? 할인을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예요, A8이. 재벌리, 아, 2000 이상? 2장 이상? 해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S400D가요 1억 6천이었어요. 얘차 2차도요 1억 5천 얼마거든요. 근데 할인을 받고 나니까 거의 1억 2천 얼마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눈 안 돌아갈 남자 있습니까? 이까띠요 엇까띠요 다 돌아가요. 저도 훅 돌아갔어요 그때. 견적을 내고 나니까 이건 뭐 신세계가 와버린 거지. 신세계가 그러니까 거기에 더 미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6기통 엔진 감성에 그리고 롱바디 전부 타보죠. 저 여태껏 S랑 70이 다 숏바디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걸 갖췄어요. 플래그십은 가솔린의 롱바디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지만 A8 디젤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 없이 사세요. 진짜 조용합니다. Q8 가솔린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를 해줬잖아요.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왜 고민을 멈췄냐면은 엔진 헬리콥터 소리 이슈가 있더라고요. A8은 또 그런 이슈가 없나 했더니 A8은 또 그런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A8로 그냥 빨리 받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탄다 해도 솔직히 크게 뭐 감흥 없을 줄 알았는데 일단 첫 번째 바닥에서 느껴지는 이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 있죠. 승차감은 S클래스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S클래스가 그럼 뭐가 뛰어나다? 작자감. 그렇지, 작자감입니다. 이 시트를 외계인들이 와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지 않았나. 요철 느낌, 뭐 방지턱 느낌 이런 건 다 비슷해요. 7시리즈는 좀 더 최하위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타면서 제가 항상 허리가 아팠거든요. A8 타고 내가 허리 아프다는 소리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8 허리 아픈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딱 평가를 해주면 S클래스는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의 레벨이 아니고 오늘은 더 편안하네. 아, 오늘은 더 죽이는구나. 이런 거였고 A8은요. 와, 허리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허리가 안 아프네. 방지턱 요철 갈 때 어우 편안해. 7은 맨날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내 칭찬할 거 G90이 A8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G90 고민하시는 분들 A8, G90 느낌 비슷하고 맨 꼭대기층에 S클래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승차감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요 승차감에 요 롱바디에 이런 느낌으로 가려면요. S클래스는 S450 넘어가야 돼요. 그럼 가격이 얼마죠? 1억 7천.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7시리즈는 740i로 가야 되는데 740i 같은 경우도 할인받으면은 현행 모델은 지금 거보다 더 승차감도 별로고 막 몸을 밀어내는 느낌, 시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할인 더 해준다고 해서 지금 풀체인지 최신형 나왔는데 미친 차 나왔는데 누가 지금 현재 모델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고민에 들어갔던 거죠. 이 승차감이 대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차의 문제는 아니고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인데 이 6기통 가솔린 엔진 질감이 너무 좋아요. 밟으면 밟을수록 그냥 이 엔진은 우웅 하고 들려오면서 나를 막 귀를 간지럽혀 주면서 지금 이 느낌 이런 거 디젤은 이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7시리즈 디젤이 제일 시끄럽고 S클래스 디젤도 정말 조용했지만 A8 디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짱입니다. 그래서 요 6기통 가솔린의 질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 지문점은 진짜 싫어. 그렇지. 이 차 타고 절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과학수사대가 오면은 이건 바로 검거야. 아직은 장점 타임이니까 장점 얘기하자. 아직 단점 있다. 지금 뒤에 폭풍 쓰나미처럼 몰려온단 말이야. 너무 잘 보여서. 일단 요급에 느낄 수 있는 마사지 시트. 이 마사지 시트 장점이 뭐냐면요. 솔직히 고양이 꾹꾹이 수준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잠을 깨워줘요. 졸음 운전 방지. 근데 만약 마사지 시트 강한 거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1위 얘기 드릴게요. G90. G90은요. 진짜 그냥 우리 손자 손녀가 좀 해주는 느낌 정도 돼요. 고양이 꾹꾹이보다도 세요. 네. 이러기 때문에 마사지 1위는 G90. 2위는 뭐 이제 나머지 다 도친 개찐이에요. 다 꾹꾹이 수준이라. 하여튼 할인받았지만 1억 2천대에서 이런 마사지 시트를 느낄 수 있는 건 G90하고 A8밖에 현재 없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80km 남았거든요. 현재 연비가 7km. 나름 열심히 연비 주행해서 이 정도예요. 가솔린 값이 조금 내려서 자 이제 무연히 가솔린 1985원이고요. 자 기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과연 이 차의 가성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방금 10만원어치 가솔린을 넣었거든요. 1985원짜리. 그랬더니 620km가 됐으니까 아까 80km에서 540km가 늘었어요. 그래도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서 정말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근데 뭐 이 차가 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일단 운전하는 김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핸들 얇아요. 어떻게 차 주인하고 이렇게 반대지? 이게 핸들 느낌은요. 정말 그 7시리즈랑 S클래스가 느낌이 되게 좋아요. 두툼하니 근데 이건 좀 얇아가지고 좀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느낌을 안 줘요. 여기 딱 보면은 요런 직경이 얇아가지고 운전할 때 손 느낌의 재미는 좀 떨어져요. 아우디가 다 이렇게 나오나? 아우디들이 다 얇더라고. 그리고 다른 차들도 요즘 그런 추세로 변하고는 있는데 유독 아우디 같은 경우가 요 실내 디자인이 다 너무 똑같아요. A6를 타던 사람이 요 갑자기 태우면은 똑같이 A6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리고 A8 같은 경우 최대 단점이 핸드폰 거치대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운전할 때만 이렇게 열리고요. 시동을 끄면은 이게 닫혀요. 윙 이렇게. 그래서 거치대를 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랑 이 엄청난 지문들. 이 차 누가 탔니? 나 지금 부산 갔다 오느라 거의 안 탔는데 이 지문들을 뭐야. 닦지도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닦아야 되고 이 먼지가 엄청 잘 보이죠. 다 하이그로시라서. 전부 다 하이그로시 투성이. 그래서 이럴 때 먼지가 좀 많이 쌓이는 게 단점이긴 해요. 실내 공간의 마지막 단점이자 여기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없어요. 컵 두 개를 놓으면은 여기 하나 남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이거보다 좀 낮은 급 차들 있잖아요. 낮은 급 차들은 요 공간도 없어서요. 컵홀더에 컵을 놓고 나면은 놀 데가 없어요, 물건을. 그게 좀 이제 수납 공간 없는 게 최대 단점이라서 저도 요 차는 사타구니 수납장을 많이 쓴답니다. 데이내믹 모드로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RPM 반응이 엄청 빨라져요. 어때요? 순간 차가 빨라지게 느껴지죠? 이 스포츠 모드 느낌은요, 7시리즈 1등, A8 2등, S클래스 꼴등. S클래스는 스포츠 모드를 놔도 반박자 늦게 좀 튀어나가더라고요, 살짝. 근데 이 A8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정말 차가 다른 차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변신을 하냐, 스포츠 모드를 놓자마자 얘가 주행 가는 거리가 10km가 줄어요. 그리고 잠깐 밟으면 또 10km가 줄어요. 눈에 게이지가 보일 정도로 줄어요. 진짜? 지금 벌써 610 됐잖아. 스포츠 모드 놓자마자. 이러니 무서워서 스포츠 모드 놓겠어요? 거의 상징과 가까워요. 저 이렇다 2차 사고 지금 촬영한다고 스포츠 모드 놔보고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제로백이 빠르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느껴볼 때 놔보고는 놔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기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플래그십 탈 때는 굳이 스포츠 모드 놓지 말자. 하지만 아, 이런 반응은 정말 빠릅니다. 7시리즈가 운동 성능이 좀 더 좋지 이런 가속 능력은 A8도 7시리즈에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가 외관을 다 S8같이 꾸며놨기 때문에 제 스스로 받는 그런 만족감이 또 살짝 있긴 있어요. 이 차 방지턱은 어때? 말해 뭐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 하지만 이제 S클래스와 다른 점은 S클래스는 시트까지 한 번 더 나를 받쳐주니까 그게 부분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은 비슷한데 거기서 오는 그 시트의 느낌에 S가 더 편해. 그리고 이런 요철 지날 때도 S클래스가 더 낫죠. 어때요? 응? 어때요? 뭘 기대해? 이게 바로 최대 장점이에요. 운전기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제가 S클래스를 타고 딱 문 열고 내리잖아요. 저 어린 놈의 쉐끼가 저거 운전기사야? 지금 요 A8 같은 경우요, 딱 내려도 이 내 차 같은 느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요게 좀 최대 장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굳이 얘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 A6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A8이에요. A8이랑 어디다 써붙일 수도 없고 A8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나 혼자라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좀 고성능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크롬 죽이기를 다 했는데 많은 댓글에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아 형 그렇게 하니까 고급스러움이 더 죽는다, 이상하게 왜 또 크롬을 다 죽여놨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막상 실제로 보잖아요, 다 엄청 이쁘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실물을 봐야 돼요. 하지만 곧 페이스리프트가 된대요.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해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가 나오잖아요, 이 그릴 바로 바꿔버립니다. 이 헤드라이트도 바꿔야 되는데 이쪽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로 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신형으로 타야죠. 그리 바꾸고 그때 또 제가 새 차 뽑았습니다 하고 나올게요. 요 사이드미러는 제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차 안에서 봐도. 그건 이쁘다. 네, 요게 바로 S8의 상징이거든요. 모든 아우디의 S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거 랩핑은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요쪽도 다 이제 크롬을 다 죽여놔가지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살짝 스포티 보이긴 해요. 나는 옷을 되게 스포티하게 입고 나왔는데 신발은 갑자기 집신을 신고 나왔어요. 예전 S클래스나 지금 A8이나 왜 이렇게 휠은 마음에 안 드는지. 일단 뒷좌석 엄청 넓죠. 뭐 다른 롬바디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뒷좌석은 정말 가히 최강입니다. 재벌 너는 운전만 하면서 맨날 왜 이렇게 뒷좌석을 따지냐, 한 번씩 뒷좌석 타는 사람들이 와 넓다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 맛있다 하나 뜨면 요리를 하고 싶은 것처럼 아 넓다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지하판을 넣어놨어. 이게 뭔지 알아요? 알지 나는. 이 차는 조수석에 발판이 없어요. 이거 발판인 줄 알았잖아. 야 수납장이에요. 나 다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러고 가면서요 내가 힘을 줘서 눌러줘야 돼. 이렇게 더 불편해. 더 불편해. 내 발이 시원할 힘을 줘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차는 아 정말 슈퍼 드리븐 차는 아니다. 슈퍼 드리븐으로 가보시면 60TFSI로 가야 돼요. 이제 뭐 뒷자리 탈 일은 없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90하고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G90은 요거 앞자리 접어서요 발판 내리잖아요. 누워서 갈 정도로 넓어요. 근데 이 차는 이것도 좀 고급스러운 걸로 넣어주지. 이 후라스틱 발판 이거. 도시락은 어때? 어때? 뭐 있어 보여. 7첩 반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쪽에 이제 무선 충전이랑 하고 이런 데가 다 들어있는데 어차피 전 뒷좌석을 안 타기 때문에 따로 이런 거 신경은 안 쓰긴 해요. 요 TV 정말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냥 멋이에요. 정말 가장 큰 단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발판이 내려오지 않아서 회장님들은 이 차를 안 산다. 회장님들은 S클래스를 사십시오. 뒷좌석 승차감도 S클래스가 1위입니다 2위 G90, 3위 A8, 4위 7시리즈. 7시리즈는요 그냥 날 싫어해요.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버려. 근데 신형 7시리즈 제가 뒷좌석 타봤잖아요. 이번에 나올 거. 그것도 그닥 날 감싸주진 않더라고. 얘네는 너무 좀 달리는 용인가 봐요. 보이세요? A6 아니라고. 라고 말하는 자꾸 말하는 내가 너무 처참해. A8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S클래스를 탈 때는요, 야 재벌 너 차 바꿨지?
S클래스야? 야, 너 S클래스 탄다며? 너 S타? 너 성공했니? 야, 너 요즘 무슨 일하길래 그래? 일이 잘 되니? 이런 반응이었어요. 뭐 앞에 벤츠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S클래스 타니? 이런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나 차 A8로 바꿨어. A8? 아, 아우디? 근데 그 다음 뒤가 뭔지 알아요? 뭐? A8 왜 샀니가 아니에요. 뭐? 아우디 왜 샀어?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쉐이크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아우디를 왜 샀어? 라는 질문이 너무 슬퍼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지금 A8 아주 잘 타고 있고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S클래스를 타다 넘어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좀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또 그릴도 바꾸고 새롭게 또 변신을 해가지고 더 한번 재밌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의문을 가졌을 텐데 저는 이거 그냥 일반으로 넣어요. 네. 스포츠카 아니면은 굳이. 사실 고급여도 넣어볼까 했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뛸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일반유 편하게 넣고 있습니다. 데일리카라서 나중에 꼭 912를 사게 되면 그런 고급유 잘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S클래스를 팔고 A8을 산 이유, 그리고 A8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이 영상이 아주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롱텀으로 타보고 다시 한번 또 재미나게 찍어볼게요. A8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차를 산 이유는요, 제가 그만해. 차도 잘 나가고 가솔린 6기통 감성에다가 뺄 거야. 끄지 마.